아, 전 당연히 오셨을 줄 알았는데 미국 쪽으로 가셨겠군요. 아까 처음에 이제 찍혀 맞는 것들에서 상향 타격 어퍼블로로 좀 더 올라가신 걸 좀 보고. 안녕하세요. 골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티 오프 더 레코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캘러웨이 골프의 클럽 피팅이 진행되는 퍼포먼스 센터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캘러웨이 골프 코리아 퍼포먼스 센터 운영과 클럽 피팅을 담당하고 있는 한창수 팀장님 모시고 이 퍼포먼스 센터 그리고 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팀장님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러웨이 골프 퍼포먼스 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또 클럽 피팅 담당하고 있는 한창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저는 사실 오늘 이 퍼포먼스 센터에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뭐 장비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으시나요?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센터를 이제 투 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곳은 이제 실내 인도어 퍼포먼스 센터이고 또 이제 이천에 따로 이제 아웃도어에 있는 시설이 또 있어요. 근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프로들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100% 예약제로 이제 1:1 피팅 시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스윙을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하게 그 포착을 할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 3대가 이제 구비되어 있고 또 무게중심, 스윙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게중심을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밸런스 플레이트가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 발 밑에 그 오, 매트에 여기요? 예, 그 매트 밑에 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타사와 조금 이제 다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가장 큰 그 라운드 커브드 빅 스크린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단면 평면 스크린이 많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감과 몰입도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드 빅 스크린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편하게 예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게 되면 저희 자사 신제품 스펙별로 다 다양하게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이곳에 온다면 제 체형과 그리고 스윙에 맞는 그런 클럽을 피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골퍼마다 다 가지고 있는 체형적인, 신체적인 특징이 다 다르고 또 스윙적인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골퍼의 개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클럽 스펙을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곳에 꼭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 맞는 드라이버를 오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 인터뷰 후에 시간이 좀 될 때 잠깐 한번 진행을 해드려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팀장님께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골프의 매력은 그럼 뭔가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요? 네네. 뭐 골프는 이제 혼자 하는 운동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일반 동반자들과 같이 이렇게 한 4시간, 5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힐링도 되고 운동도 되고 이런 것들이 큰 매력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코스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도 다양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네. 또 자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네. 또 공격적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잘 이렇게 이치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런 게 골프가 주는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피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클럽에 몸을 맞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골프를 이루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만약에 옷을 구매를 하실 때 네.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몸을 거기다가 살을 늘리고 빼고 하진 않잖아요. 내 몸 사이즈 정해져 있으면 내가 살이 쪘을 때 거기에 맞는 옷 사이즈, 살이 빠졌을 네. 때 거기에 맞는 옷 사이즈를 찾는 게 빠르지 옷 사이즈 정해놓고 거기다가 몸을 늘리고 줄이는 게 더 어렵잖아요. 내가 스윙을 얼만큼 내고 그 다음에 거리를 얼만큼 내고 내 스윙에 맞는 그런 그 스펙을 맞춰서 스펙을 찾는 게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쏙쏙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조금은 피팅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클럽을 피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스펙이 가장 좀 인기가 많았을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퍼포먼스 센터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클럽 조합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드라이버와 우드는 매버릭 스탠다드 모델의 투어 AD XC
OS, 텐세이 OS 샤프트 조합이 가장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샤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2와이드 XC라는 모델이 이제 2020년도에 출시된 모델이기도 하고, 국내 골퍼들 사이에서 2와이드라는 브랜드의 샤프트가 수요도가 많은, 그러니까 인기가 좀 있는 브랜드의 샤프트였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어 프로들이나 프로들 같은 경우의 스펙과는 조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국내 아시안 스펙 기준으로는 이제 뭐 SR이나 S 정도의 스펙이 가장 그 인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텐세이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몇 년 전부터 그 이제 프로들이 좀 이제 높은 그 사용률을 좀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도가 높아진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핫한 샤프트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련된 골퍼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실 것 같고, 또 주변에 보면은 요즘 새로 골프를 시작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골리니 분들께도 추천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피팅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저도 네.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 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뭐 2, 3년 정도는 그냥 아무거나 잡고 치면 돼. 칠 줄만 알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굳이 클럽 피팅까지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R, SR, S가 가장 보편적인 스펙이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R 쓰면 돼.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뭐 그것보다는 뭐, 그 다음에 체형이나 체격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힘도 그렇죠. 또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릴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체적인 특성이 다 골퍼마다 달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뭐 다 똑같은 체형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그립의 두께라든지 클럽의 길이라든지 샤프트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만 1차원적으로만 맞추고 시작을 하셔도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지고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골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클럽 피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자신의 몸에 좀 맞지 않는 클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골퍼에서 몸에 있게 되면 자신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신이 발현할 수 있는 어떤 맥스의 퍼포먼스, 뭐 헤드 스피드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샤프트를 과하게 약한 걸 쓰거나 과하게 강한 걸 쓰거나 하게 되면 클럽에서는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구질, 결과도 벗어나는 것들이 나오죠. 슬라이스가 나고 뭐 훅이 나고 네.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 쳐서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스펙이 나한테 안 맞구나가 아니라 내 스윙이 잘못돼서 내가 지금 잘못 쳐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보상 동작들이 나와요. 맞아요. 내가 슬라이스를 냈어. 그러면 조금 덮어봐야지, 당겨봐야지. 이런 보상 동작들이 나오다 보면 스윙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나중에는. 네. 그런 부분들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낼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에 맞는 스펙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이 퍼포먼스 센터에 찾아올 수밖에 없겠네요. 편하게 찾아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클럽을 피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 있나요? 필리케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당연히 오셨을 줄 알았는데 미국 쪽으로 가셨겠군요. 그렇죠.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또 있을까요? 박찬호 선수가 있고요. 투머치 토커. 투머치 토커. 네. 박찬호 선수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적은 변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많이 하시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으시고 네. 또 명확하게 딱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공개할 수 있나요? 어떤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하셨는지? 일반은 아마추어 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보다는 훨씬 더 거의 그 미국 PGA 투어 프로들급 정도의 어떤 헤드 스피드와 거리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확실히 야구 그 스윙 보통 타자 출신들은 공을 때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쵸. 임팩트와 스윙이나 이런 헤드 스피드가 빠른 건 이해가 맞아. 되는데 박찬호 선수 투수였잖아요. 근데도 타자 분들보다 훨씬 더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근데 그래도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발현을 하기 때문에 좀 기억이 많이 남고 300m, 320m 뭐 이렇게 치시고 하니까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기억이 남고 대신에 이제 좀 투어 프로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진 않긴 합니다만 거의 투어 프로급의 어떤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이 기억에 남는 분들 리스트에 저도 추가되고 싶습니다. 추가되기 위해서 네. 지금부터 제 드라이버 피팅 해보러 가보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어우. 연습. 네. 연습. 구질이나 탄도는 좀 거리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신 편이세요? 평소에 구질은요 제가 조절을 못 하고요. 네. 거리 같은 경우는 정타로 잘 맞았을 때 180에서 200? 정말 안 맞았을 때는 그냥 100에서 130 간 적도 슬럼프가 왔을 때는 그랬던 적도 있어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맞는 스펙을 한번 제가 바꿔서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네. 아까 처음에 치셨던 것보다 네. 거리도, 거리도 조금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늘어난 부분이 일단 104마일에서 109마일로 늘어났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찍혀 맞는 것들에서 약간의 이제 상향 타격 어퍼블로로 좀 더 올라가신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캘러웨이 골프 한창수 팀장님과 함께 이 퍼포먼스 센터에서 클럽 피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럽이 잘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 클럽 피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티오프 더 레코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